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양띠 할게요. 양띠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좀 성격들이 온화해. 근데 고집들은 있어, 양띠들이. 센스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재치가 순발력이 좀 있어,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양띠들 참 많이 안 풀렸었거든. 올해는 진짜 큰 운이 나는 들어온다고 봐요. 아, 그래요? 자, 29, 신미생 양띠죠. 올해는 이제 9수니까 사람들이 다 나쁘다 보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신미생 양띠는 올해 9수래도 좋아. 새로 출발점이야. 직장도 새로 될수 있고, 연애를 하는 데 있어도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고, 새로 시작이라고 나는 봐, 출발점. 좋네요. 그래서, 9술에도 자신 있게 좀 하고, 올해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회사에 조금 돌진을 잘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조심성 있게 하시면, 올해는 낭패수보다 성공수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9수, 신미생, 양띠, 29, 올해 자신 있게 해보시고요. 기미생, 41. 기미생들, 올해 운세가 살아납니다. 상승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문서 운도 좋고, 또 결혼, 늦결혼 하시는 분들, 올해는 또 배필 있어서 외기러기가 잠깐 한 쌍의 기러기가 될수 있어요. 저기, 집을 사는 것만이 문서가 아니야. 결혼하는 것도 문서고, 아이를 낳는 것도 문서야. 그래서 축하받을 일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미생 양띠. 정미생 쉬운 셋이죠. 정미생들, 그동안에 좀 정미생들도 무척이나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걱정도 많았고, 돈의 손재도 많았고, 뭐 하는 일마다 좀안 됐었는데, 올해는 운세가 대박이 납니다. 올해는 뭐 집도 살수 있고, 없던 집도 생기고, 아니면 없던 사업체도 생길 수 있고, 올해는 좋은 귀인이 나를 따라 붙어서 문서가 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미 양띠가 올해 65이죠. 올해 을미 양띠도 그동안에 무척 안 풀렸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을미 양띠들이 조금 풀려요, 운세가. 뭐든지 조금 슬기롭게 몸수도 많이 아팠었거든, 양띠들이. 몸에 조금 흉도 많았었고, 사고액도 많았었고, 재물의 손재도 많았었고, 구설. 그런 게참 많았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슬럼프에 빠지고 걱정에 슬픔에 젖어 있던 게 조금 작년서부터 하반기부터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잃었던 거를 내가 다시 쟁취할 수 있는 기회점이 왔으니까 많이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개미생 양띠들은 올해 또 일곱 성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운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렇죠. 77. 응, 그리고 행운의 숫자 너무, 너무 77이요. 숫자도 좋고, 올해 또 대지회잖아. 합식도 들고, 진짜 포착을 잘해야 돼. 올해 조금 주변 사람들이 귀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잃었던 병들, 그런 것도 완쾌가 될수 있고, 올해는 수술도 잘될수 있고,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또 100세 시대니까 건강하게 올해 조금 자기 기복을 잘 선택을 해서 올해는 건강하게 재수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